시간에 대해서 2023년 60강차 우리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 같은 이미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성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함께 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정기총회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회장 이기장님 기도인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동안 광역시에 속한 많은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연합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3년 제63차 정기총회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유신 목사님을 총회장님으로 세우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선한 연합 사업과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 배를 잘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선출될 제63대 총회장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격케 하셔서 2024년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총회장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덕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동도회장 정일련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해진 선생님이 또 주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에 일곱 가려오는 절봉은 다섯 살짜리 딸아이가 엄마랑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마, 나도 가 나왔어. 엄마가 왔지. 이 집 누가 사준 거야? 아빠가 사준 집. 야, 우리 아빠가 엄마 최고다. 다섯 살짜리와 엄마가 흔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닐까요? 우리 신은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섯 살짜리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 자동차 사줘. 집에 있잖아. 아이스크림 사줘. 집에 있잖아. 초콜릿 사줘. 너 초콜릿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다 썩었잖아. 이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것 집에 다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엄마는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변질돼가지고 엄마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엄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절에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에덴에는 먹고 마실 것이 충분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없습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인간을 모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애들을 만들라고 못할 뻔했습니다. 비리 막 100%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단 말이 없어요.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래서 추방당했습니까? 왜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습니까? 왜 가시와 엉겁기 속에서 살아있습니까? 하나예요. 감사가 없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정녕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에덴의 슬픔입니다. 미국 대사에서 직원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지막 최종 1차와 2차에서 다섯 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3일 안에 최종 합격자를 통보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축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한 여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귀환은 채용되지 않아서 인원 제한으로 귀환하지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을 모시지 못해서 해석하며 생각합니다.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 메일에 담긴 정성이 너무 귀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귀해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당신 합격.
로드에게 그녀가 받은 메일을 가보낸 거예요. 네 명은 답시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만, 한 사람만 감사의 답신을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테스트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임효수 목사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는 책에 보면 북한에 엄청 많이 도와줬습니다. 150번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 아들도 함께 50번을 갔다 왔답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엄청난 재정, 물자 후원해 줬습니다. 오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체험으로 그 체포가 됐고 사형운동을 받았고 949일 동안 엄청난 수모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마수 목사님이 아직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도 엄청 넘겼습니다. 하나님 석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해가 종으로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끝나면 되면 꼭 한번 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수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박국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는 하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남으셨죠? 아멘. 안 살았습니까? 저희 교단에도 몇 분들이 코로나 안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님 가끔 그렇게 하나님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 못나고 무식하고 무능한 나를 쓰시느라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도 목회하다 보면 속 썩이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마음 아프다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가슴을 휘어파는 교인이 있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하나님께 비춰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 같은 인생을 쓰시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천의 희망은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감사할 때에 아까 종회장님 예대는 슬픔이 바뀌니까 그러는데 감사할 때만이 예대의 비극은 예대의 기쁨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기총이 인천 희망이들을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네 개의 모든 것을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한 장로님께 당회에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보한 감독님, 예,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 충만케 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전 기독교 총연합회 모든 교회와 인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